바이올린의 몸통과 현, 울림구멍 등 일부분을 크게 보여줍니다. 전체 바이올린의 모습이 나오면서 자막이 뜹니다. 인생은 짧고 바이올린은 길다. 강릉시 월화평동 천장에 매달린 바이올린들이 있는 이곳은 장인의 작업실. 수제 바이올린 장인 임창호 씨는 기계를 이용해 나무 조각을 잘라 바이올린 형태를 만듭니다. 맑고 울림 좋은 소리의 기본은 바로 정성입니다. 장인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바이올린 몸통 겉면을 대패질합니다. 작업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일 못해요. 땀만 나고 혼자서 무슨 재미야. 음악 하는 사람이 악기가 소리가 좋아야지 기분 나서 힘이 나지. 일하는 사람은 욕할 여기도 음악 소리 나. 이 새가 썩은 소리 나지. 나는 도레미 그 소리야. 재미있잖아. 그렇게 무슨 물건이든지 흥미를 가져야지 그 물건이 좋아지지. 대패질한 나무 껍질들을 손으로 쓸어냅니다. 타고난 손재주로 뚝딱 만들어낸 바이올린. 이번에는 겉면을 노란색으로 색칠합니다. 이렇게 장인은 50여 년 동안 천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전체가 다 외모는 칠을 하는데 안에는 칠을 안 해요. 옛날부터 안 해서 그렇지 안에 칠을 안 하니까 습기에 노출돼 있지. 그 안에 습기 방지하고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모든 것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숯가루하고 오칠하고 혼합해서 안에도 칠을 해줘야 되거든. 소리가 크고 맑은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또 멀리 가고 연주자가 원하는 특이한 음색이 나오지. 바이올린 안쪽을 검은색으로 칠한 후 창문에 두고 말립니다. 겉면에 아까보다 더 진한 색으로 다시 색을 칠합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붓질로 모양을 갖춰가는 바이올린. 여러 가지 색깔의 바이올린을 천장에 걸어둡니다. 계절 따라 온도와 습도가 달라 탄생까지는 길게 1년을 공들여야 합니다. 몸통에 4개의 현을 연결합니다. 줄감개로 현을 팽팽하게 만듭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한 달 할 거 두 달 해도 후회 없고 근심 없이 악기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물건만 좋은 거 나오면 만족이에요. 바이올린을 직접 켜서 소리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고 계획은 계속 더 좋은 거 만드는 거지. 하는 데까지 건강할 때까지. 완성된 바이올린을 살펴보는 장인. 그리고 마지막 자막.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 예술은 참된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